자,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0가지 종목을 잘 선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빠르게 릴레이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좋은 종목 얻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선별을 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종목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스쿱의 김상훈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오셨죠? 예. 준비되셨죠? 자, 어떤 종목일지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10가지 스피드 종목 10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공개해드립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볼까요? 심택과 동양생명, 덕산네오룩스, 두산밥캣, NC소프트웨어 이렇게 다섯 가지를 가져오셨고요. 김상훈 대표의 픽은 J컨텐트리, 스튜디오 드래곤, 현대차, 한미 글로벌, 브리지텍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유튜브에서 고독한 여우님이 YB, OB 종목의 진심인 두 분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를 해주시면서 두 분을 환영해주고 계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 10가지 종목 보셨죠?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10가지 가운데 이 종목들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에게 #3772번 문자나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질문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런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반영해서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에 대한 궁금한 점 아니면 이 종목들 가운데 또 가지고 계신 종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종목에 대한 전략도 궁금하시면 질문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많은 분들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픽을 확인을 해볼 텐데 요즘 핫한 종목인데 심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요즘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을 하는데요. 심택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삼성전자의 DDR5 전환과 관련돼서 네. 가장 큰 수혜를 내년도에 볼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들이 있죠. 인텔이 새로운 CPU를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것들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DDR4에서 DDR5로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 프로세서 같은 경우 DDR5로 되면 아무래도 처음에는 판매 단가가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심택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과거 DDR3에서 DDR4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심택 주가가 무려 2배 가까이 오른 그 기염을 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과거 사례를 본다 하더라도 이 DDR과 관련된 투자 모멘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현재 PCB 관련해서도 다양한 모멘텀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TSMC 등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게 된다면 심택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상당히 좋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따라잡기 쉽지 않은 그런 형국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리 중국의 추격이 좀 크다 하더라도 오히려 지금 현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대형주를 투자하기보다는 중소형 개별 종목에 있어서의 투자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심택을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워낙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오히려 반도체 쪽에서 중소형주를 잘 선별해보자. 심택 잘 가고 있는데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J컨텐트리네요. 네, J컨텐트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일단 11월 19일 날 개봉하는 지옥 수혜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자회사들의 지분 구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J컨텐트리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좀 기대감이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가 오늘 나왔죠.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와 이제 JTBC에서 설광하라는 드라마를 이제 12월에 또 동시 방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미디어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ETF에도 이 J컨텐트리가 들어갑니다. 메타버스가 그렇죠. 요즘 잘 오르다가 오늘은 이제 시장이 오르니까 사실 소폭 조정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지금 J컨텐트리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또 엮일 수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국내 대표 영화관, 그 메가박스 관련주입니다. 그쵸. 메가박스 중앙에 대한 지분을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리오프닝에서 좀 풀렸잖아요. 그래서 뭐 CGV나 이런 쪽에서도 그런 리오프닝 관련주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메가박스도
앞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어닝 쇼크가 있었어요. 그 어닝 쇼크에 대한 악재 소멸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하락 VI를 좀 맞은 적이 있는데 이제 그 물량들을 다 삼키고 올린 만큼 좀 앞으로 이제 지옥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상훈 대표는 첫 번째 종목으로 J컨텐트리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오징어 게임이 난리가 났었는데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곧 있으면 지옥이라는 또 새로운 드라마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이 모멘텀도 받을 수 있고 뭐 리오프닝 수혜주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 잘 살펴보자. 오늘 뭐 3% 넘게 이미 상승을 하고 있네요. J컨텐츠리 확인해봤고요. 자, 다음은 차용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동양생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양생명 실적이 3분기 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아주 호실적을 달성했다. 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조금 좋은 실적들을 발휘를 했는데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보니까 지금 현재 뭐 보험주들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이 수혜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실적이 꽤 고무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저축성 보험을 축소시킨 게 수익성 개선에 아주 상당한 효과를 좀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어떤 특성 중에 보험사들의 하나인데 이게 처음에 보험의 성격은 원래 저축성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이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았을 때 저축성 보험을 대거 많이 가입을 시켰고요. 이게 보험사로서는 손해율이 좀 높은, 그러니까 손해율이 높다라는 게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수익성을 보장하다 보니까 지금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보험사들의 이익을 깎아먹는 그런 그렇죠. 요소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현재 축소를 시키는 것에 노력을 했고요. 그러한 효과를 좀 톡톡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증권가에서 동양생명을 좀 높게 보는 게 배당 수익률이 상당히 좀 높을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 같은 배당만 놓다 한더라도 지금 45일 남은 상태에서 배당 수익률이 증권가에서는 6에서 7% 정도 나올 가능성도 현재 지금 얘기가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꽤 높은 수익률이죠. 그렇네요. 은행 이자를 따지시는 분들은 동양생명 더군다나 내년도 금리 인상 수혜주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가 쉽게 밀릴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여지면 배당 투자로서도 적격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동양생명 실적도 잘 나왔고 여기에다가 배당주로서의 매력까지 좀 추가적으로 또 금리 인상의 수혜주인 것까지 생각을 하면 내년까지 한번 길게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다음 종목으로 갈까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콘텐츠주입니다. 네, 이번에도 콘텐츠주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지상파 드라마가 시청률이 굉장히 좀 안 좋으면서 좀 주가가 좀 떨어졌고 네. 그리고 또 편성 감소로 인해서 실적도 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 오징어 게임 흥행으로 인해서 좀 한국 콘텐츠 산업 전반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좀 증가한 상태입니다. 20년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적겠지만 제작 편수가 적었던 거를 이제 21년도 3분기부터는 조금 늘어나는 기조가 보이고 있고요. 2분기에 좀 많이 적었습니다. 제작 편수가 증가할 예정이고 그리고 4분기에는 좀 이 효과가 실적으로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일단 네. 넷플릭스랑 계약을 한 상태예요. 20년도 3월쯤에 해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콘텐츠를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들어주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스튜디오 드래곤 넷플릭스향 드라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스위트홈이 사실 OTT 처음 이 넷플릭스향의 어떻게 보면 주가를 계속 상승시키는 그런 콘텐츠주들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됐었는데 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이제 2를 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애플 TV 플러스나 뭐 그런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것들에 대한 어떤 출범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속 콘텐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하셔라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유튜브에서 귀염짱짱님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봐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좀 주셨어요. 귀염짱짱님이 저번에 네. 김상훈 대표님 덕분에 라운시큐어를 잘 빠져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도 해주셨고 스튜디오 드래곤 어느 정도까지 보면 될까요? 스튜디오 드래곤 그래도 계속 모아간다고 하면은 앞으로 좀 전고점까지는 가지 않을까. 11만 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전고점까지 한번 노려보고 지금 저가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 스튜디오 드래곤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좀 확인을 해보기 전에 중국 쪽의 개장 상황 좀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강보합권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3,534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오늘 강하게 출발을 합니다. 1% 넘게 함께 상승 출발하고 있는 중국 쪽의 시장 상황. 일본 니케이 지수도 1% 가까이 상승세 보이고 있고 우리 시장도 역시 1.23%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어제의 하락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더 1.4%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동아시아 전체적으로 시장은 일단 오늘 상승부를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차용주 소장님의 또 다음 종목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세 번째 종목이죠. 세 번째 종목 덕산 네오록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덕산 하겠습니다.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실적이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로부터 OLED 분야에 이제 특화된 그런 기업이죠. 그런데 현재 지금 3분기에 사상 최고의 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현재 지금 2020년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경신해 간다라는 면에 있어서 상당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익이 이렇게 최고치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가가 그렇게 주가는 사상 최고치는 아니에요. 아쉬운 것은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면서 이러한 여파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다가 다시 한번 주가가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향후 뭐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노트북이라든지 이런 OLED 부분에 있어서 침투율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가 OLED 분야 분야가 상당히 그동안 애를 좀 먹었었던 그런 분야죠. 수율이 나온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부분들인데 이렇게 수율을 한번 그러니까 이제 제품의 어떤 정밀도죠. 이런 네. 것들을 한번 제대로 뽑아내기 시작한다라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쓰임새는 더욱더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형 OLED라든지 소형 OLED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는 덕산 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두각을 더욱더 나타낼 가능성을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또 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면 결국 주가는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형 소형 OLED 모두 강점을 보이고 있는 덕산 네오록스를 살펴보자라고 차영주 소장님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상훈 대표의 세 번째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현대차를 좀 가져왔습니다. 현대차요? 네, 계속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쵸. 네, 일단 어제 미장에서도 사실 뭐 현대차, 뭐 테슬라나 뭐 리비안 관련해가지고 좀 어떤 친환경적인 그런 차들에 대한 그렇죠. 주가 상승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은 현대차가 테슬라를 처음 잡았어요. 이제 국내에서 판매 순위를 이제 처음 국내 시장이죠. 네, 국내 시장에서 이제 테슬라를 처음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현대차 미국 지사 사장이 반도체 쇼티지가 최악을 지났다. 이미 9월에 이 최악을 지났다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앞으로 이제 4분기나 뭐 그 다음 해에도 좀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이나 이러한 주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전망이나 예측치가 좋지 않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상감시키는 그런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예측보다 조금 더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좀 개선되어 나가는 모습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것들은 고무적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수소차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57% 정도를 이제 성장한다고 하는데 사실 수소차 관련해서 이제 뭐 특허나 이러한 판매가 잘 일어나고 있는 회사는 지금 현대차랑 도요타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현대차에 대한 이런 수소 기술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LFP 배터리를 좀 도입을 한다고 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LFP 배터리를 하게 되면 마진 개선도 좋을 것 같고요. 신사업으로 이제 UAM이나 뭐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택시까지 준비한다고 하니 사실 뭐 테슬라에 비해서는 아직 뭐 기술력이 네. 딸린다고 하더라도 현대차를 앞으로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국내 시장에서 이 테슬라 판매량을 현대차가 추월 전기차, 친환경차 판매를 초과했다라는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모멘텀들 긍정적으로 뭐 딱히 나쁠 것이 없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현대차 주가도 같이 올라갈 수 있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두산 바켓을 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계속 방송을 하시군요. 아니요 발음이 꼬이네요. 네. 일단 두산 바켓 같은 경우 그 판매 가격을 조금 최근에 상승시켰어요. 이런 네네.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수혜주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판매가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재고치가 났습니다. 한 달치 물량밖에 재고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보통 이런 뭐
기업 같은 경우 물건을 만들어 놔야 팔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수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들어 놔야 물건을 팔 수 있는데 한 달치밖에 재고가 없다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신제품에 대한 판매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두산 바켓 같은 경우 또 우리가 지금 바라볼 수 있는 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 통과에 따른 현재 지금 인프라의 재건에 대한 부분들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도로라든지 항만, 뭐 수도, 철도, 인터넷, 뭐 정말 미국의 인프라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러한 인프라를 재건하는 데 있어서 두산 바켓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죠. 따라서 지금 이 관련 움직임들이 조금 뭐 주목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조금 중국 쪽에 좀 영향이 있다라면 두산 바켓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규치가 주목되는 종목이 아니겠는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산 바켓을 차영주 소장님이 네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가 됐는데 이곳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은 아무래도 두산 바켓 미국 쪽이니까 훨씬 더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오늘 뭐 최근에 이제 보험사들의 실적 발표가 줄을 잇습니다. 오늘도 나오고 있는데 DB손해보험이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3분기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 일단은 잠시만요.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분기 영업이익이 3천억 원을 넘게 나왔습니다. 3,014억 원 정도 전년 대비해서 141%가 증가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오늘 DB손해보험 자체적으로 주가가 잘 흘러가고 있는데 실적 발표에 대한 뭐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면서 함께 상승세가 조금씩 보시는 것처럼 높아지고 있습니다. 2.3에서 2.5% 내외로 지금 상승세를 나오고 있는데 3분기 영업이익이 3,014억 원 정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0% 넘게 증가한 좋은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번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훈 대표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한미글로벌 가져왔습니다. 한미글로벌. 네,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던 이력은 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산 바켓처럼 좀 인프라 관련 주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국내 최초 이제 건설 사업 관리 이제 PM 회사죠. PM 전문 회사로서 이러한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세계적 권위의 그 건설 엔지니어링 전문지 ENR에서 선정했습니다. 이제 PM 업체를 선정했는데 이제 국내 최초로 이제 그 20위 안에 들면서 좀 10위 정도를 이제 선정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국 엔지니어링 기업인 미국 뭐 로리스나 뭐 이러한 여타 기업들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자회사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이 좀 다른 건설 사업 관리 PM 회사들보다 굉장히 좋고 국내 최초인 만큼 좀 잘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15일 날 이제 인프라 예산 법안 서명 예정입니다. 바이든이 이제 법안에 서명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 하고 다녀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멘텀이 뭐 15일 전후로 해서 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스마트 물류센터 수준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네. 쿠팡이나 이런 곳이 커지는 만큼 이러한 스마트 물류센터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좀 보이고요. 네이버와 건설관리 MOU를 체결하는 등의 이제 어떤 그런 행보들이 계속 이 한미글로벌의 좀 경쟁력을 좀 높이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실적은 이제 2014년 대비해서 두 배 증가했고요. 주가는 맞습니다. 그대로기 때문에 네. 사실 이러한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지금 그 이평선을 기반으로 해서 좀 매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역시 김상훈 대표도 인프라 투자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미글로벌을 챙겨주셨습니다. 두 분이 얘기해 주신 두산바켓과 한미글로벌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종목 하나씩 남겨두고 있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이 마지막 종목으로 NC소프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또 터치해 주시는군요. 화제가 되는 종목들을. 예, 뭐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해야죠. 네. NC소프트 리니지 W 실적 발표 이후에 변동성이 컸었죠. 근데 어제 상한가를 치고 오늘은 좀 조정을 받죠. 네. 여러분들 어제 장 끝나고 나온 공시 보셨습니까? 어떤 거였죠? 증권사의 한 지점에서 한 개인이 70만 주를 사고 20만 주를 팔아서 4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네. 4천억이나 달하는 무려 그렇죠. 어마어마한 규모죠. 한 개인이 4천억과 어제 전체 거래량의 20%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오늘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좀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결국 어제 같은 경우 메타버스가 얘기가 나와서 NC소프트가 상한가를 친 게 아니라
정말 뭐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한 매기가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매기라고 표현을 하죠. 네. 개인이 큰 개인은 이렇게 증시를 좀 흔들어 놓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정확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리즈W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생각보다 초반 매출이 좋다라고 하는데 초반에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뭐 그 관련된 용품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조금 초반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NC소프트 입장에서는 수익이 좀 늘어난다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일단 단기 변동성을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NC소프트를 사면 4천억 매수하신 분은 수익을 보겠죠. 근데 과연 주식시장에서 네. 그런 것들이 통용이 될까요? 글쎄요. 이번에 NC소프트가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소프트가 어제 갑자기 기록적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네. 자, 오늘은 또 10% 정도 빠지다가 하락폭이 약간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그 알 수 없는 그 주체가 어마어마한 거래를 보여줬는데 과연 이게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좀 의문부호가 지어진다라고 차영조 소장님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잘 생각을 해주세요. 자, 마지막 종목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상훈 대표님. 네, 브리지텍 가져왔습니다. 브리지텍. 네. 일단 브리지텍을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좀 낮은 네네. 기업이라서 일단 브리지텍은 이제 보이는 ARS 그리고 AI 콜센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좀 인프라를 구축한 뒤에 이제 기업 고객한테 그것을 임대를 한 다음에 네. 이것에 대한 수익을 좀 지급을 받는 그러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7월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회원사에 좀 가입을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이미 편입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그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일 때 이번에 살짝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올해 흑자 전환을 또 했고요. 그리고 재무상으로 좀 안정적인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부채 비율도 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메타버스 순환매가 좀 나왔을 때 후발주로 네.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지만 네. 앞으로 이제 후발주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선두 주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평선이 다 모여있는 관계로 사실 뭐 이평선을 기반으로 해서만 매매를 하신다고 하면 뭐 손익비가 좋은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번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브리지텍을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좀 낯설기도 하실 텐데 메타버스와 연관되어 있는 테마가 엮여있는 종목 앞으로 시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탑픽 종목 하나씩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차영규 소장님은 어떤 거 고르셨어요? 저는 연말에 항상 지금 강조하는 게 배당입니다. 네네. 따라서 동양생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배당의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내년에 또 금리 인상의 수혜까지 받을 수 있는 동양생명 첫 번째 탑픽으로 골라주셨고요. 김상훈 대표는요? 네, 저는 기대감을 좀 끌고 갈 수 있는 제인 콘텐트리를 할 텐데요. 오늘 네. 좀 몰랐으니 조금씩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주 중에 제인 콘텐트리를 조금씩 조정이 나올 때 모아가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동양생명과 제인 콘텐트리 오늘 시장에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